안녕하세요.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레터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딜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뉴딜 정책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미국이 대공황을 타파하고자 추진한 정책에서 시작한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극심한 경기 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문제를 직면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뉴딜 정책에는 10대 대표 과제가 있는데요. 크게 디지털 뉴딜, 디지털 그린 융복합, 그린 뉴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그린 스마트 스쿨은 그린 뉴딜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디지털 그린 융복합에 속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린 스마트 스쿨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우선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웅 씨 혹시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그린 스마트 스쿨은 2020년 7월 14일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디지털 그린 융복합 분야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어서 설명해보자면 그린 스마트 스쿨은 친환경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실의 와이파이와 교육용 태블릿 PC를 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 혁신,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교실, 저탄소 제로 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 학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네 가지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스마트 교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식의 도입도 포함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학교 학급별로 첨단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쉽게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식의 도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교원과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린 학교는 외부에서 쉽게 에너지가 조달될 수 있도록 외부 에너지 공급원과의 연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정답은 X입니다. 그린 학교는 건강, 자연 친화,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 자체가 환경 교육의 장이 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건축 기법 또한 학생 건강을 우선하는 기법들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공간 혁신은 규격화된 학교 공간을 지향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이 문제는 쉽게 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X입니다. 이미 미래 교육을 위해 바뀌고 있는 학교 공간을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규격화된 과거의 학교 공간을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놀이와 심이 공존하는 유연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학교 시설 복합화는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교류하고 학생과 마을 주민의 시설 이용 극대화, 마을과 학교의 상생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린 스마트 스쿨 그 사례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인천에 위치한 서흥초등학교입니다. 아, 거기는 초등학교의 목포소가 있는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학교는 마을 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바탕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의 일환인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 뚝딱뚝딱 서원 공방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목공, 공예, 도시농업,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서원 꿈 세움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흥초등학교의 교육 역량을 향상하고 또한 마을과 지역의 교육 발전을 도모하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이네요. 그린 스마트 스쿨의 도입으로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서울의 미담학교입니다. 미담학교는 미래를 담는 학교입니다. 미담학교는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스마트, 그린, 공유, 뉴딜의 세 가지 의제를
노후 학교의 개축 또는 구조 변경에 담아 학교 전체를 개조하자는 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새롭게 만들어진 학교에서 청소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획일화된 교육 공간에서는 새로운 교수 학습이나 미래 교육 과정이 적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학교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무를 담은 그린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담 학교는 앞으로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미담 학교를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공헌을 품은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의 모습으로 제시했는데요. 그 모습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화되거나 표준화된 학교가 아닌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미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모습이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추어 교육도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은 친환경 학교 공간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생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린 스마트 스쿨의 도입으로 앞으로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레터스의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